포그리 박여사 일기, 아플 수도 없는 마흔. 가장 높은 수익률 내는 방법. 2012년 5월 10일. 총동창회 산행권으로 친구들에게 톡을 돌렸다. 군대에 간 아들 면회 가는 친구, 딸이 수험생이라 면접 때문에 바쁜 친구, 아이들이 어려서 시간 내기 힘든 친구, 본인이 아픈 친구, 부모님이 아프신 친구, 가족 행사가 있는 친구, 주님의 딸인 친구, 일요일에 일하는 친구, 선약이 있는 친구, 외국 출장 중인 친구, 멀리 있어서 마음만 전하는 친구 등 답글이 왔다. 이것이 마흔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2017년 10월 30일.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의수 지음. 이 책을 보는 순간 제목이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 읽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내용은 가슴에 와닿아 착 안긴다. 그야말로 공감 100%. 지금 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 더욱 그런 것 같다. 43세 지금의 나,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방이 콱 막힌 곳에 서 있는 느낌이다. 할수 없이 등 떠밀려 앞으로 몇 걸음을 옮겨본다. 지병이 있으신 연로하신 시부모님, 여지껏 건강하시다 얼마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신 친정아버지, 72세가 되도록 건강하셨고 항상 우리를 끌어주신 큰 버팀목이셨는데, 또 우리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마흔쯤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베테랑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뭔가를 이뤄 놓을 줄 알았다.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크게 나쁘게만 살지 않았다면 큰 독은 둘째치고라도 일한 만큼 먹고 살수 있을 줄 알았다. 날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퍽퍽하고 많은 변수들이 치고 들어온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정말 힘든 것이구나. 앞으로 다가올 남은 인생 동안 두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 갈수록 우리 부모님들과 그 세대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한다. 그분들은 더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긴 세월들을 다 견디고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큰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지, 스물의 나이에는 막연히 서른이 되면 미지의 세상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다. 정말 내 인생은 서른과 함께 바뀌었다. 서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그해 가을 아기를 낳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가족들 틈에 나 홀로 툭 떨어져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그 쳇바퀴를 돌다 고개를 드니 어느덧 마흔이다. 나의 50은, 나의 60은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하지만 이대로 넉넉히 앉아 맞이할 수는 없다. 노후가 길어진 만큼 제2의 인생 설계가 꼭 필요하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의 저자는 인생이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꿈이라는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꿈을 계속 꿔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도 그려보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도 그려본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그 꿈을 위한 걸음이기도 하고. 아플 수도 없는 마흔. 끝.